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과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오수업 감독님부터 마이크 잡으시고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리볼볼 감독관 오승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볼볼에서 하수영 역을 맡은 전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볼볼에서 MD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볼볼에서 전현현 역을 맡은 임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이정재 배우하고는 또 개인적인 뭐 친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한재덕 대표님께서 그 배우분들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석하셨던 A라는 배우분한테 여기 좀 특별 출연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그때 A라는 배우분은 아,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얘기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정재 배우께서 아 그럼 내가 할래요? 이래서 이적처럼 출연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께서 출연하시게 된다부터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날개를 달았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또 촬영하고서도 계속 그 아이디어도 내고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특별 출연 뭐 이런 걸 잠깐만 나오고 이런 식이 아니라 거의 자기가 이 장편에서 주연 같은 어떤 생각을 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그 했었어요. 그리고 정재영 배우 같은 경우에 또 저하고 친분, 그러니까 술 친구였어요. 옛날부터 같이 술을 많이 먹고 제가 조감독 시절부터 친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전도연 배우하고 민기현 역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둘다그 전도연 배우분이나 저나 그 정재영 배우에 대해서 좀 같이 떠올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연기에서 옛날에 피눈물도 없이 해서 두 분이 정말 저는 좋은 그 연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고, 그래서 정재영 배우께 제가 좀 부탁을 했죠. 그리고 또 전도연 배우께서 하신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정재영 배우도 함께 또 출연을 해주셨죠. 그리고 허명 무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우리 한때부터 같이 했었고 제가 뭐를 좀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걸좀 좋아하는지를 좀 많이 알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잡한 어떤 액션의 기술이나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좀 짧고 그다음에 지속 시간이 좀 그러니까 테이크의 어떤 지속 시간이나 배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좀 길고 자르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것도 그다음에 좀 실제 같은 느낌, 합을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실제 같은 느낌, 감정이 좀 우선이 되는 어떤 액션들 이런 거에 대해서 허명현 감독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또한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명현 감독 없으면 다음 영화도 못 찍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네, 저는 액션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는 되게 짧고 강렬한 액션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길복순을 그 전에 하고 왔기 때문에 허명행 감독님이 그냥 무술 연습을 특별히 안 하고 그냥 현장에서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조금씩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했습니다. 제 시나리오는 항상 답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제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같이 그 미술 감독분이나 이제 음악 감독분이 항상 감독님의 시나리오에는 답이 있어 좋다고 인터뷰 다른 기사에서 아, 그런 읽었거든요. 의미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제가 좀 좋아하고 제가 원하는 거를 알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그좀 그리고 쉽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좀 통하는 게 너무 많고 서로 이게 좋아하고 그다음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만취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음악도 그렇고 미술에서도 그레이스의 방 같은 경우에 그 시나리오에서 그냥 강남이 내려다보이는 그 높은 빌딩이었어요. 그걸 미술감독께서 원시린 같은 이상한 괴상한 그 디자인을 해갖고 와갖고 아 이게 이 그레이스라는 여자가 갖고 있는 그 이상함들 아니 자기 실 저기 방 안에다가 무슨 원시림처럼 그 쓰러진 고목과 이런 걸 놔두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하는 그 캐릭터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오고 그걸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아마 그런 거에서 그런 의미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진 배우께 이제 우리 제작자인 한재덕 대표님께서 좀 사정을 했고 정말 좀 힘든 상황이니까 그 여기저기 뭐 이렇게 많이 출연하시고 그래갖고 조금 좀 시간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해주셨는데 저는 마지막 절에서 찍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이건 어떤 연출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하신 거 카메라만 됐거든요. 그 부르자마자 우뚝 서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영영 우스갯소리예요. 그냥 우스갯소리 나 웃으라고. 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이쪽도 해야겠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정말 그 본능과 직관으로 그 장면을 해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열린 결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그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열린 경마 뭐 달친 경마라기보다는 하수영이 그이 영화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저는 트라이엄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배우분께도 하수영 그 전도연 배우분께 이거는 결국은 어떤 승리다. 영화 시작되고 처음에 교도소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이그 하수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거의 투명 인간이었다가 계속 이 길을 갔다 걸으면서 점점 점점 자기 신의 피를 찾고 자신의 뼈를 찾고 자신의 육체를 찾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보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투명 인간에서 보이는 인간.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 어떤 거. 그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저주처럼 총을 쥐는 순간 살인을 했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총을 갖, 이 돈을 갖다가 옥주판파 돈을 얻고 아파트를 얻는 것들을 그 힘들 것 같은 그 총을 안 쏘면은 그랬는데 결국 하수영은 이 저주받은 총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총으로 마지막까지 결국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돈을 갖다가 찾아낸 것 그러니까 살인자가 안된 거죠. 그냥 그냥 아니지만 또 범죄자에서 비리 경찰 그런 어떤 범죄자에서 살인자가 되는 어떤 그 나락까지 안 떨어진 거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한 하수영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영이 결국 얻은 거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죄를 안 지은 그 죄의 구렁텅이에 덜 빠진 그런 하수영이라는 거 그건 저는 굉장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한 번도 안 감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정말 눈을 안 감고 가셨어요. 왜뭐 연습도 없고 그냥 첫 테이크에 오케이 나왔고 그다음에 안 찍었을걸요? 그두 테이크 갔나? 한 테이크에 그냥 갔을 거예요. 눈 깜빡 안 하세요. 근데 사실 로켓 거리는 조금 있어요. 조금 요 정도는. 근데 그거 눈안 깜빡거리지 않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눈안 깜빡거리지 않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제가 또 대단한 연기 하나를 해냈습니다. 네. 앞에 감독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하수영이 결국 결과적으로 찾은 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걸고 했던 약속에 대한 대가를 끝까지 지지 않고 받아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 이번 영화를 그 생각을 할때그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 대화로만 다 진행되는 영화고 특별한 어떤 액션을 넣기도 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요. 그다 대화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영화로 어떻게 관객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거기에는 이제 촬영 감독과의 어떤 고민 같이 나눈 결과도 있지만 또 배우분들께서
정말 연기를 잘해 주니까 우리들이 할수 있는 어떤 것들에서 좀 날개를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집 감독님 부부가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제가 이제 편집을 가편집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편집 감독님께 가면, 아 이게 제가 만든 문장은 약간의 그 뭐랄까 그 부사와 형용사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고 약간은 좀 지저분한 문장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 얘기를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감 없이 뚝뚝 잘라 적었고, 그 정말 잘 붙여주시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뭐그 말씀하신 거에서 됐나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스태프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한 때보다는 서로가 똑같은 스태프들하고 일했는데 서로가 다 영화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이렇게 우리 한 때보다 훨씬 좀더 성숙 또는 발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다 음악 감독님도 그렇고 편집 감독님도 그렇고 미술 감독님도 그렇고 전부 다 저보다는 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때 그분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들,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 그것이 그렇게 놀라웠고, 와 이거 큰일인데 이러다간 내가 저분들한테 못 미치면 어떡하나 해서 저도 좀 필사적으로 한 것도 좀 있고요. 하여튼 고마운 스태프들, 그러니까 우리 한때 일했던 스태프들이 거의 그대로 옮겨와서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어떤 힘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젊어지는 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한하고 좀 다르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이 속초를 갔을 때 악몽이 떠올랐어요. 킬리만자로 악몽이. 내가 여길 또 왔구나. 거기서 이 돌로 절 완전 망하는 영화 찍는 거 아니야? 나는 생각은 급박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하고 생각했을 때 갖고 그 악몽 수습하게요. 근데 그렇게 안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수습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수습을 억지로 하자면 킬리만자로 때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무리할 때보다 좀 발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무리하고 이건 조금 결이 좀 다르고. 우리 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하고 이 얘기는 좀 다르고 또 형식도 다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안의 어떤 형식과 이 영화에서 얘기해서 관객들한테 전달되어야 되는 어떤 형식들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안에서 또 배우분들이 너무나 잘해 주셨고 성취한 부분도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대답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창욱 배우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뭔가 앤디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앤디가 뭔가 좀 약간 특이했으면 좋겠다. 사실 뭐 상황도 그렇고 뭐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앤디가 좀 뭔가 어떤 특이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현장에서 사실 이제 앤디를 연기하면서 감독님께서 이제 뭐 디렉션을 주시고 뭐 현장에서 동료 배우들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 조금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특이한 장면들, 되게 독특한 느낌의 새로운 느낌의 장면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의도했다라기보다는 저도 사실 오늘 영화 처음 보는데 그렇게 느껴지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감독님께서 의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현장에서 즐겁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먼저 대답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렵다고가 아니라 그 제가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다고 사실은 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사실 선배님 이번 작품 하면서 처음 뵀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뭐 함께 작업했으면 했던 되게 선배님이셨고 거의 동경했던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좀 긴장을 엄청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좀 현장에 준비를 한다거나 혹은 현장에 갈때좀
유난히 긴장을 많이 하고 갔던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오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바나 장면이라던가 이런 선배님과 함께했던 장면들은 그래도 되게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는 너무 사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죠? 편해 보이지 않아요? 많이 편했어요. 네. 정말 편하고. 그렇죠? 맞아요. 왜 이래요, 다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바 장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긴장을 많이 했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장면이었는데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중간중간에 감독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추가했던 액션들이나 동선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되게 재밌게 만들어 봤던 것 같은데, 맞을 때도 사실 되게 시원시원하게 재밌게 맞았던 것 같고요. 네, 저는 되게 리볼버라는 작품을 하면서 또막 되게 그냥 즐기면서 재밌게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왜, 제가 선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저를 어려워하거나 뭐 무서워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뭐 촬영 현장이 아닌 이런 인터뷰나 공식 석상에서는 선배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존중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종종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 그렇지 않고요. 그 액션씬 찍었을 때 오히려 창욱 씨가 저에 대해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잘못돼서 맞을까봐, 그리고 오히려 그냥 대역분이 좀 누워 계셔 주시거나 이런 경우 제가 더좀 마음 편하게 휘두르거나 이럴 수 있었는데, 창욱 씨가 아무래도 그 감정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계속 있어서 저도 창욱 씨랑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히려 배려를 많이 받으면서 한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이제 글을 쓰시고 있는 게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글을 오래 쓰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무리한도 거의 10년 만에 찍은 작품이라 사실 10년 만이면 신인 감독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년 신인 감독으로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무리한이라는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 시나리오가 잘안 풀리면 좀 짧고 경쾌하고 좀 이런 신나는 그런 작품을 하나 해보자. 그래서 저는 감독님도 너무 훈캐 좋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게 빠른 시간 안에 될줄 알았죠. 그 이야기를 할때 사실 변성현 감독님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 감독님도 이제 오수욱 감독님 너무 팬이어서 너무 기대된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바로 될줄 알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귀복순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그리고 리볼버라는 작품이 뭘 잊을 때쯤 제가 대본을 받은 거였죠. 4년 만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시간을 줄여 나가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저도 오수욱 감독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많은 작품들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는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해서 네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혹시 감독님 답변하셔도 될까요? 시나리오에 좀 지나치길 정도로 무표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고, 그걸 도윤 배우께서는 그래 맞다, 이런 감정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또 해석을 잘 해주시고, 그 둘이서 그런 어떤 팀워크에 대단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여지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갖다가 도윤 배우께서 해석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들에서 정말 팀워크 잘 맞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만 보태자면 아무래도 감독님하고 무례한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대본상으로 읽었을 때 약간 무례한의 무드가 묻어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혜경이라는 인물은 사실 굉장히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인물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감독님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정윤선 캐릭터 자체가 하시완과 정반대로 뭔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거치장에 좀 튀고, 근데 그런 톤 자체를 사실 정해두지 않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대본을 봤을 때 정윤선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수영을 높게 되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되게 이유를 다 하나하나 두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자 반응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대본을 봤을 때 하수영과 반대되는 그런 색채가 강한 좀 정윤선의 이중적인 정윤선의 매력을 두고 선택했고 또 그렇게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리볼버에서 앤디라는 역할을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즐겁게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고 되게 현장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시나리오 안에 앤디는 굉장히 공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하고 정말 이 앤디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 제가 뭔가 마음껏 할수 있게끔 사실 감독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사실 너무 저는 즐겁게 뛰어놀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앤디의 말의 거의 한 70%가 욕인데요. 저는 이런 어떤 행동들이나 말씨, 그 사람의 말씨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캐릭터를 좀잘 표현해 줄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욕을 좀 과하게 더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그 앤디가 뭐 어떤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렇게 좀 상스러운 욕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쓰는 욕들도 좀 약간 그렇게 선택적으로 약간 그런 욕들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수영의 캐릭터를 만드는 건 결국은 그이 시나리오를 쓸때 이제 그 전도연 배우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전도연 배우를 생각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쓰면서 계속 제가 염두에 뒀던 것은 전도연 배우께서 갖고 있는 그 화자에 대한 어떤 그 공감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게 뭐 액션 영화고 뭐 여러 가지 액션도 있고 뭐 이러지만 악당들과 마주치거나 뭐 하던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걸 끝까지 안 놓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맨 마지막 절에서까지 어떤 그런 대사를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자꾸만 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또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캐릭터들의 구성. 그 다음에 이제 하수영 배우가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그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배우, 그러니까 이 하수영 자체가 어떤 격이 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배우가, 그러니까 이 하수영이 집을 사고 비리 경찰이고 이럴 때 하고, 그 다음 교도소 같은 거기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고, 그러면서 교도소에 나왔을 때는 그좀 뭔가는 차분해지고 뭔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격이 좀 생긴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품격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끝까지 좀 밀고 나가고 그걸 잃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되길 좀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좀 썼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캐릭터들은 사실 그 시나리오 쓰면서 그 제일 잘 치열하게 이렇게 잘 써지는 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 되게 재미가 없는 시나리오가 되고 되게 답답한 시나리오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이런 인물이 툭 튀어나와야지, 이런 인물 튀어나와야지. 그러니까 앤디 같은 경우에도 꼭 이런 인물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한 30신 요 정도 쓰다 보니까 아 이런 하나가 있으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튀어 들어온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 절 이것도 시나리오를 고치고, 그다음 시나리오가 3분의 2까지 완성되고
뒤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그절 같은 경우에서 절로 가고 뭐 이런 것도 그 유튜브에서 그 우탕 컬렉션이라고 1970년대 홍콩 또는 상호합작 그 무술 영화만 하는 그런 어떤 채널인데, 그 영화 이렇게 보다가 한국 덕수궁에서 70년대 촬영한 홍콩 무협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다 저래서 찍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갈 때가 저한테 재밌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하여튼 그 배우들이 이렇게 할때 하수영을 돋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전체에서 어떤 지금 이 세상, 그다음에 그 안에 인간 군상들 이런 걸좀더 그리는데 좀더 포커스가 더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품에선 약간 다 좀 폐쇄적인 관계였어요. 제가 괴롭히거나 아니면 서로 전혀 다른 결에 서로 그런 케미였다면, 수연과 윤선이는 뭔가 감독님이 얘기하셨을 때 배트맨과 로빈 같이 뭔가 없어 뭔가 하나의 환상의 파트너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했고 잘 어울리지 않았나요?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선배님이랑, 아니 수영이랑 민선이가 뭔가 그 둘이 있을 때둘 그림이, 그 투샷이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앞에 좀 절기도 하고 좀 헛소리도 좀 했는데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좀 되게 많이 걱정하고 긴장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이. 네, 진짜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화를 저도 처음 봤는데, 우리 영화 리볼버가 이렇게 재밌는 영화였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이 웃기도 웃고, 물론 감독님이 늘 인터뷰 때뭐 배우들의 향연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충분히 즐긴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많이 보시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리볼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리볼버 영화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배우들, 감독님, 스태프분들 다들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한 작품이라, 그 촬영한 그 열심히 했던 그 마음이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되는 그런 영화가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